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팡이입니다. 오늘은요, 리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리스고요. 리스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수세미 안 만들어주시나요?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던 게 리스였는데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리스 순번이 좀 많이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야 리스를 올려드렸고요. 요번에 보여드리는 리스는요, 양면 리스예요. 양면 꽃 리스고요. 초록 색깔 이렇게 뒷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리스가 있어서 장식품을 달아서요. 뒷면으로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앞에 흰색 꽃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꽃이 또 나왔어요. 저번에 별꽃 포인세티아에서 흰색에 제가 망했잖아요. 흰색 꽃 만들었다가 못생겨서 그때 저 다름 엄청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기 일전하에서요. 흰색 꽃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꽃 흰색으로요. 포인세티아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냥 느낌을 그렇게 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요. 흰색으로 꽃을 앞면에다 놓고 뒷면을 리스 형식으로 장식할 수 있게 해서요. 두 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이거 엄청 쉽게 만들었고요. 처음 뜨시는 분들도 금방 뜨실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쉬운 수세미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제가 클로버실을요. 중간에 사용을 했어요. 클로버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클로버실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 클로버실 제가 한벌 갖고서 지금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요. 이거 조금 소량 들어갔습니다. 클로버실이 그 알록달록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클로버실 전체를 다 넣으면 좀 어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조금만 넣어서요. 클로버실로 생기 있음을 여기다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일반 수세미실 가지고 리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면 꽃 리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는 이 꽃이나 리스는요 굉장히 쉽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장식이 한참 걸립니다. 장식. 정말 장식은요 오래오래 걸리고요. 이 리스 얘 같은 경우에는 지단 파란색 여기다가 금사로 이렇게 라인을 또 다 감아서 넣어줘봤어요. 그래서 이거 금사 라인 넣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넣어드렸고요. 요거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거 안 넣으시고 이렇게 반짝이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반짝이도 안 하셔도 되죠. 앞에만 보실 것 같으시면. 근데 우리 보통 장식으로 뭐 행잉 플랜트 꽃 같은 데도 뭐 자작나무 같은 데 걸 때도 걸어놓으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트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 있을 때 뒷면도 예쁘고 앞면도 예쁘게 해서 어디를 봐도 예쁜 그런 리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어느 날은 이렇게 걸어주셨다가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 리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준비물은 돗바늘 꼭 필요합니다. 이거 실바늘로요. 돗바늘에다 실 연결해서 꿰매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돗바늘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버실 하나, 그 다음에 수세미 색깔, 요 리스 색깔의 실 하나에 흰색 꽃 하나 해서요. 그렇게 준비물 준비하셔서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고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리스꽃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클로버실을 사용을 했고요. 클로버실을 갖고 오셔서 제가 이거는요. 지금 클로버실을 기준으로 해서 코를 만든 거라서 클로버실 써주시는 게 대체적으로 예쁘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수세미실 쓰시게 돼도 약간 좀 느슨할 수는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클로버실을요. 가지고 오셔서 가운데 중심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바늘에 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매직링 하셔도 돼요. 여기 매직링 쓰시는 분들은요. 매직링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사슬 하나에다가 코 넣어주셔도 되고요. 처음에 사슬 하나에 기둥코를 포함해서요. 기둥코를 이제 사슬 3개 올리고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12코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기둥코로 여기 사슬 3개째 하나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11개를 더 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한길기뜨기를요, 요 사슬 하나에다 다 넣어주세요. 매직링 쓰시는 분들은 매직링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둥코 올렸던 부분 위에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가운데, 중심을 만들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쓰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심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양면이잖아요. 양면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는 흰색 꽃을 넣어서 리스를 만들고요. 뒤에는 그냥 일반 리스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색상의 실을 다 하나 걸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편하세요. 제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이 클로버 실이 알록달록하고 막 코가 여기 지저분하게 막 뭐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잡아주시는 게 편하고요. 나중에 잡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걸어놓고 다른 거 뜨시는 거 괜찮으시면은 그냥 같이 걸으시면 되고요. 안 되시면 나중에, 앞면을 다 뜨고 뒷면 뜰 때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면하고 뒷면을 같이 뜨는데요. 이제 따로따로 뜨기는 하죠. 그래도 줄은 같이 걸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면에 이제 흰색 꽃 있잖아요. 흰색 꽃에 이 되는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시고요. 흰색 실 하나 저렇게 갖고 왔고요.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 저는 여기 빼뜨기 한 바로 뒤에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실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묶어주시면서 이렇게 바싹 당겨주시면 사슬이 크기가 작고요. 그냥 느슨하게 주시면 사슬이 이제 그냥 크게 생겨서 그대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사슬을 이 자리에서 3개를 떠주세요. 3개. 사슬 3개를 뜨신 다음에 지금 요 코 말고요. 그 다음 코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셋 주셔서 한 코 띄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둘 자리에다 또 묶어주시고요. 이게 12코짜리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요 줄은요,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코에 이 줄 하나씩 넣어서요. 요 줄만 6개 우선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묶었던 자리에다가 묶어주시고요. 빼뜨기 할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지금 이제 꽃잎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할게요. 이거 풀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주시고 뒤에 여기 리스가 되는 색상이 실이요. 리스가 되는 색상의 실 하나 더 갖고 오셔서 우선 먼저 걸어둘게요. 이제 뒷면에요. 리스가 되는 색상의 실로 저는 이번에 분홍색을 하나 썼어요. 분홍색 샘플링은 다 초록색 계열만 해서요. 그래서 이제 분홍색으로 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계열이 나와요. 이 두 번째 뒷면에 리스들 들어갈 자리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띄면서 공간이 벌어진 이 사이죠. 코들 있는 자리요. 이 자리에다 묶어주시는 게 묶으시기도 편하고요. 간격도 일정해져서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요 하얀 꽃잎을 앞으로, 줄을 요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묶어줄게요. 여기서 묶기 시작을 해서, 여기요. 이제 빈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묶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신 다음에, 뒷면은요, 사슬이 4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 꽃은 사슬 3개로 줄을 만드는데요. 뒷면은 사슬 4개를 줄 거예요. 둘, 셋, 4개를 주셔서, 요렇게 돌리셔가지고요. 요 줄 사이에 코 있죠? 여기다 이렇게 콕 찌르셔서, 여기서 또 짧은뜨기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주셔서 또 요 밑에 코에서 또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뒷면도 똑같이 줄은 6개가 들어갑니다. 약간 이제 좀 크죠? 여기 사슬이 네 개짜리라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고 또 옆으로 가셔서 여기요. 옆자리에 빈 코 있죠? 빈 코에다 먼저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 면도 요 줄일 6개를 먼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6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개, 요 줄 4개가 왔죠? 사슬 4개짜리로 줄 하나 마지막에 왔고요. 우리 처음 묶었던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그냥 길게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빼서 앞에 작업하시고 이실 끌고 오셔도 되고요. 혹시 이거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걸리적거리다가 풀릴 수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요. 뒷면은 나중에 이 색깔 실 다시 여기 줄에다 걸어서 코드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테두리로 자리들을 먼저 앉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들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흰색 실 다시 정리를 해서요. 이제 앞에 꽃잎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 바싹 당겼어요, 다시. 요 줄로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처음에 꽃잎을 만들러 가셔야 되고요. 자리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로 이동을 하시고요. 처음에 기둥코 사슬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짧은뜨기 기둥코고요. 그 다음에는 긴뜨기가 들어가야 돼요. 긴뜨기.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한길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번째 들어갈 때 피콧을 하나 이 자리에서 만들어주시고요. 피콧은 그냥 보통 사슬 3개짜리 피콧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여기 따라오면서 생긴 요 사슬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길긴뜨기 하면서 옆에서 나온 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집으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피콧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들어갔죠? 한길긴뜨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꽃잎에 한길긴뜨기는 세 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가야 돼서 긴뜨기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밑으로 이제 마무리처럼 내려주시면 잎사귀가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옆줄로, 옆에 줄로 바로 자리를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옆줄로 다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가신 다음에 사슬 하나 주시면 짧은뜨기 기둥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에서 피콧을 만들어주세요. 사슬 3개짜리로 이렇게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피콧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다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옆줄 넘어가실 때는 빼뜨기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꽃잎들이 나오죠. 요 꽃잎 6개 우선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줄마다 우리 걸어놨던 데마다 꽃잎을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꽃잎이에요. 짧은뜨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줄 쪽으로 넘어가셔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자리를, 요 꽃잎 자리들을요. 꽃잎을 이제 마무리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 꽃잎을, 이 옆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이유는 잎사귀 사이사이가 벌어질까봐 이쪽에서 끝났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두 개를 주셔서요. 두 번째 꽃잎 만들러 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두 번째 꽃잎이 들어갈 자리는요. 사슬 두 개로 요 지금 금방 만들었던 꽃잎 중간쯤을 이렇게 어림 잡으셔가지고요. 여기로 빼뜨기를 해서 자리를 좀 이동을 하고요. 이 사슬 두 개는 안 쓰는 사슬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리만 이동한 사슬이고요. 여기서부터 사슬이 여덟 개를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주셔서 이게 줄이 좀 길죠? 이렇게 넘기셔갖고 옆에 꽃잎으로 넘어가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묶었잖아요. 옆에 꽃잎 중간쯤에다 또 이렇게 콕 찌르셔가지고 이 줄에다가 걸어서 다음 자리들 여기다 묶어주세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바싹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볼록한 줄이 하나 나왔잖아요. 다시 사슬 8개 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 옆에 꽃잎으로도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있죠. 요 옆으로 넘어가셔서 요 옆에 중간에다가요. 또 이렇게 찔러서 이 줄들을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줄이 벌써 두 개가 나왔잖아요. 여기 잎사귀 여섯 개라서 이 줄도 여섯 개 나오거든요. 사슬 여덟 개짜리로 좀 길게 되는 줄 여섯 개를 만들어서요. 여기 끝까지 한번 오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잎 자리 올라가 꽃잎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꽃잎 자리 이 줄을 6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줄 6개째 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여기 자리 이동해서 묶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다가 바늘 콕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주셔서 이제 꽃잎 만들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 옆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넘어가시는데 바로 옆으로는 요 끝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사슬 하나 정도 주셔서 옆줄로 요렇게 빼뜨기로 가주세요. 사슬 하나 주고 빼뜨기 하면 약간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리 이동을 좀 중간쯤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기둥코로 사슬이 두 개가 들어가요. 긴뜨기 기둥코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한개 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한개 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다가 두개 긴뜨기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개 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세요. 두개 긴뜨기가 이렇게 두 개째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사슬 피콧 하나 또 만들어주세요. 둘, 세 개의 사슬을 주셔서 두 개 긴뜨기 위에서 이렇게 콕 찌르셔가지고 빼뜨기해서 피콧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긴뜨기 또 들어갑니다. 그 줄에요. 두 개 긴뜨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개 긴뜨기, 한 개 긴뜨기, 한 개 긴뜨기까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꽃잎이 거의 다 나왔고요. 우리 여기서 사슬 두 개에 긴뜨기 기둥코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 두 개를 그 자리에서 주셔서 이 줄에다가 빼뜨기를 묶어주세요. 얘가 잎사귀 단독으로 내려가는 애라서 달랑달랑한 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빼뜨기로 해서 옆줄로 가고요. 이 밑에 줄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서 묶어주시고 이 옆에 있는 줄 있죠. 이 줄로 바로 넘어가시면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서 사슬 하나 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멀면 꽃이 좀 퍼져 보여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기둥코 사슬 두 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면서 꽃잎사귀 그냥 계속 만들면 되거든요. 두 개 긴뜨기 하나 그 자리에다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두 개의 긴뜨기 두 번 감으셔서 이 자리에다가 두 개의 긴뜨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빼셔서 두 개의 긴뜨기가 두 번째까지 들어가면요. 이 자리에서 피콧으로 사슬 세 개 주셔서 피콧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지금 사슬 하나 반 걸고요. 그 옆에 자리에서 걸어서 피콧 이렇게 쏙 빼주시면 이제 피콧이 묶이죠. 묶이고요. 바로 두 개의 긴뜨기 다시 감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긴뜨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개 긴뜨기죠. 그래서 두 개 긴뜨기가 이 가운데서 세 코가 나온 거예요. 한 개 긴뜨기까지 뜨시고 나면 내려가야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요 줄로 내려가시면서 빼뜨기 해주셔서 묶어주시고요. 옆줄로 바로 넘어가셔서 또 빼뜨기로 넘어가시면서 다음 꽃잎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요. 지금 여기 뒤에 큰 꽃잎 나오죠. 작은 꽃잎하고 큰 꽃잎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오게 되고요. 요 줄에다가 이 줄 6개에다가도요. 큰 꽃잎 6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꽃잎 6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꽃잎까지 왔어요. 뒤에 있는 거. 지금 한 개 긴뜨기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주셔서 요 줄로 내려가서요. 이 줄에서 빼뜨기 하나 할 거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요 옆에 줄 있죠? 우리 아까 여기 사슬로 넘어갔던 요 자리쯤에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넣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빼뜨기를 옆으로 가셔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 해주셔서요. 이제 이 흰색 실은 잘라내시면 되고요. 흰색 실은 여기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 안에 들어와 앉는 꽃이고요. 흰색 꽃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는요. 이제는요. 우리 클로버실 한 번 더 써야 돼요. 클로버실이요. 아주 소량 들어가기는 해도 두 번을 쓰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클로버실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요. 클로버실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클로버실 갖고 왔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지저분하죠? 엄청. 얘네들 지저분하기는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 작업하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거 이제 실 정리하는데 가르쳐 드릴 건데요. 실 정리하는 중에서 우리 클로버실 가운데 우리 이게 묶었던 자리 나온 얘는요. 그냥 잘라주세요. 여기는 이게 뒷면도 여기가 보여서 여기는 좀 깔끔하게 가야 돼서요. 요 클로버실 뾰족하게 나오네 얘만 살짝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실 정리하는 거는 따로 이제 한 번에 우리 여기요. 요 꼬랑지 실들 이렇게 뒤로 나오는 애들은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가운데만 좀 정리를 지저분하게 나온 거 있으면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은요, 이렇게 지금 요 줄, 우리 뒷면 만들었던 줄 있죠? 이쪽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클로버실 갖고 와서 작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안에 꽃잎 있죠? 그 다음에 뒤에가 있고요. 그러면 클로버실은 어디서 묶어주시는 거냐면, 요 작은 앞에 있는 꽃하고 꽃 사이 요 중간이요. 요 중간에다 묶어주시는데요. 바늘이 이렇게 앞을 보고 들어가시면은 이게 매듭이 앞으로 나서 안 되고요. 얘를 뒤에서요, 이렇게 꽃잎을 완전히 다 앞으로 미세요. 앞으로 밀어보시면 큰 꽃 사이에 이렇게 작은 꽃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묶어주실 거예요. 이 꽃하고 꽃 사이 이쯤에다가 묶어주시는데 이렇게 클로버실 쪽으로 바늘 넣으셔가지고 연결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제 묶었죠, 사슬을. 이 줄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8개를 주셔서 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줄을 주셔가지고요. 얘가 이제 또 이 줄이 이 뒷면을 연결해 주는 애라서 줄이 우선 먼저 들어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 줄이 휙 넘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또 큰 꽃 밑에 작은 꽃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죠. 여기 손가락째 나오는 쪽이요. 여기를 또 같이 이렇게 찌르세요. 같이 찔러서 이렇게 바늘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싹 묶어주시고요. 다시 사슬 8개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주셔서 이렇게 옆으로도 돌리셔서 이제 그 큰 꽃 밑에 작은 꽃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잎사귀하고 잎사귀 사이요. 같이 찔러서 여기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이게 줄이 묶여지죠. 이렇게 해서요. 이 클로버실이 이렇게 뒤에서 줄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 이게 흰색 꽃처럼요. 사슬 8개 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묶을 때는 흰색 사이, 작은 꽃 사이사이에다 묶어주시면서 흰색 꽃잎 사이에 클로버 줄 이렇게 보여요. 이게 초록 색깔이 초록초록이 많이 보이면은요,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 나서 일부러 이렇게, 요 클로버 색깔을요,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 바닥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묶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신 대로 묶으셔서 요 줄 6개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 줄 6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개짜리 6번째 줄이고요. 사슬은 8개짜리 줬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묶었던 자리 나오면은요, 이 자리 같이 찌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묶음을 한 번 더 해주시면서 이 뒤에 꽃잎 자리 꽃 뒤에요. 이렇게 초록초록 보이게 하는 클로버실을 작업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꽃잎을 보면서 가죠. 이제 바싹 묶어서 여기 줄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콜리버실 여기 지금 줄이요. 요 뒤에 줄로 넘어가셔야 돼요. 우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선 사슬 하나를 주셔서 이 공간이 더 멀잖아요. 그래서 사슬 하나를 주고요. 이 옆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기둥코 사슬을 3개를 주셔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벌어지는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자리 이 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한길긴뜨기가 이 자리에서 두 코가 들어갔어요. 여기 요 줄에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 줄이요. 여기 이 묶었던 줄은 이 큰 꽃하고 이 큰 꽃 사이 중간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큰 꽃 사이에 있는 이 작은 꽃잎이요. 작은 꽃잎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요. 사슬 하나 준 상태로 이제 요 작은 피콧에다가요.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짧은뜨기로 하나 묶어주세요. 피콧을 하나 묶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앞에 있는 작은 꽃에 피콧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다시 하나 주셔서 공간을 다시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줄, 지금 묶었던 요 지금 계속 코 들어가는 줄이요. 그 줄에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또 하나 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이 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은 요 줄 하나에 한길긴뜨기 두 코, 그 다음에 앞에 피코 묶으느냐고 하나 묶여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가 들어가서 줄 하나에는 한길긴뜨기는 총 네 코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줄로 넘어가시면서 이 자리에서 또 한길긴뜨기 두 코 넣어주시고요. 근데 그 사이에는 사슬이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셔서 두 코에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앞에 있는 하얀색 꽃이요. 작은 꽃. 작은 꽃 피코스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묶어주시면서 뒤에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 꽃이 이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뒤로 이렇게 펼쳐주느냐고 뒤에서 한번 묶어준 거고요. 이렇게 잎사귀들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짧은뜨기를 묶고 사슬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요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묶은 다음에도 두 코 넣어주신 거예요. 두 코를 넣고 묶어주시고 다시 두 코를 넣어서 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고요. 사슬 하나 주셔서 옆줄로 넘어가셔서 또 두 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그냥 이렇게 코는 되게 적게 들어가고요. 사이도 사슬 하나를 줘서 성글성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바 실이 아니고 일반 실 뜨시게 돼도 여기 구멍이 좀 이제 크게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보시면서 이게 영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여기 이제 콘 요만큼만 들어가서 요 알록달록한 색깔만 보여지게 하려고 여기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코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코 들어가고 앞에 꽃잎 여기 피콧에서 짧은뜨기 묶어주시고 사슬 하나 옆으로 이렇게 다시 보셔서 그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우선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길에 그 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지금 테두리들을요 좀 다 넣어주세요. 여기 지금 라인을 이렇게 넣어서요. 이 초록초록한 게 여기서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파릇파릇한 느낌이 나라고 클로버실로요. 화려하고 파릇파릇한 느낌을 요 끝에 살짝살짝 보여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는 안 넣어도 되는데요. 그 대신에 여기 색깔은 좀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코 두 코 두 코 뜨고 묶고 두 코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줄마다요. 이 코드를 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꽃잎 다 묶고요. 끝까지 왔어요. 이게 한길긴뜨기 두 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슬 하나까지 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하셔야죠. 옆에 보시면 우리 한길긴뜨기하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까지 해서 기둥코로 사슬 4개 들어간 자리 중간에다가요. 요 끝에서 사슬 하나 앞자리에서 바늘 찔러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서 여기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시는데 이 실 좀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묶어야 되거든요. 이 줄 가지고 묶어줄 거라서요. 이 줄을요. 적당히 길게 이렇게 길게요. 이 정도 길게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얘를 당겨서요. 이 실 나중에 돗바늘 연결해서 쓸 거예요. 제가 이거 리스 되게 쉽게 들어가는 리스라서요. 이번에는 돗바늘 작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돗바늘 꼬랑지 실을 이 알록달록한 애로 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좀 빼뜨기 해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저분한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 정리됩니다. 한 번에 정리할 거고요. 우선은 우리 아까 뒷면 되는 색상의 실, 이 리스 색깔 실 우리가 잘라냈잖아요. 이 실 다시 갖고 오셔서 이제부터 뒷면 들어갈 거예요. 앞면은 다 떴고요. 여기서 뒷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 갖고 오셔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면에요. 이제 우리 이 리스가 되는 색상의 실을 다시 아까 잘라놨잖아요. 여기 자리가 제가 여기 알록달록한 애 있는 데다 코 잡으려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줄을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미리 줄 안 만드신 분들은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흰색하고 요 흰색 줄 있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코드를 걸어서 사슬 4개짜리로 줄을 좀 만들어주, 이렇게 6개짜리 줄을 만들어주시고요. 이 줄에다 코를 걸어주실 건데요. 바느질하기 편하시게 하려면은 꽃을 보는 뒷면 쪽에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꽃을 돌려놓고 이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요 줄에다가 걸어서 요 줄에다가 우리 이제 잘라놨던 애 있죠? 얘를 묶어주세요. 다시 묶으면서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셔서요.
한개긴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요. 요 줄 하나에 한개긴뜨기 들어가는데요. 총 6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개, 3개, 4개, 5, 6개. 6개의 코를 많이 주셔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줄로 넘어가셔서 이 자리에서도 또 6개의 한개긴뜨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6개 주시고요. 옆줄로도 넘어가셔요. 여기 옆으로 넘어가셔서 여기도 6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줄, 지금 이렇게 사슬로 만들었던 요 줄에다가요. 각각의 코드를 6개씩 넣어서 삥 돌아가면서 여기 한 바퀴 떠서요. 요 끝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 기둥코 올렸던 부분 여기요. 요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빼뜨기 한 상태로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주셔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서 코가 들어가는데요. 우선 하나를 한개긴뜨기 뜨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코에다가 넣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코, 여기 사슬이 있는 데다 넣으셔도 되는데, 이 리스가 조금 단단해야 우리가 장식을 해도 되고요.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지 않아서, 이 뒷면은 전부 다 고랑뜨기로 뜰 거예요. 전부 다 고랑뜨기. 그리고 고랑뜨기 뜨시면 편하신 게 또 하나는요. 단단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게 초록색이나 진한 색 넣으시면 코 안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코 사이에 한개긴뜨기하고 한개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쑥 넣으시는 게 바느질 하시기도 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랑으로 넣어서 한개긴뜨기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고요. 그 옆에 자리를 또 가셔서 콕 찌르셔가지고 한개긴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뜨시고 나면 그 다음에 코를 하나 늘려주시는데요. 세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코가 하나 들어가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코 하나 또 넣어주세요. 코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를 그냥 뜨시고 그 다음에 코 늘림이 하나 들어갔고요. 다시 옆으로 가셔서 한개긴뜨기 하나 그 옆으로 또 넘어가서요. 두 개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넘어가셔서 세 번째 자리에서 한개긴뜨기를 뜨신 다음에 그 자리에다 다시 하나 넣어서 여기서 코 늘려주세요. 그래서 두 개 뜨고 코 늘리고 두 개 뜨고 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옆으로 또 가셔서 둘 그리고 그 옆자리로 이렇게 고랑으로요. 고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또 하나 그 자리에다 늘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은요. 코가 늘어나요. 코가 늘어나는데 두 코는 그냥 뜨시고 그 다음에 코를 하나 늘려주시는 거고요. 모든 코는 고랑에다 넣을 겁니다. 뒷면은 다 고랑에다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어요. 코 정말 많이 들어가죠? 짧은 단에다가 단은 두 단째인데요. 이렇게 코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를 수도 있죠. 저보다 굵은 실 갖고 계신 분들은 우를 수 있어요. 우를 수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기둥코로 올라가 있는 사이에요. 이제 빼뜨기는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주셔서 세 번째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은요. 코 늘림 줄임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 기둥코 올라갔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고랑에다 넣으셔가지고 한개긴뜨기를요. 각각의 고랑에다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코 늘림 다 됐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코 늘림 없이 기둥코 요 한개긴뜨기하고 한개긴뜨기 사이 고랑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냥 코만 떠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고랑에다 넣어서요. 한개긴뜨기를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한 바퀴 더 떠서 세 번째 단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 끝까지 왔고요. 우리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세요. 이게 지금 세 단째 떴죠. 네 번째 단도요. 코 늘림이나 줄임은 없어요.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이 사이에다가 한개긴뜨기 하나 넣고요. 고랑으로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넣고 그 옆으로 또 넘어가셔서 한개긴뜨기 하나. 옆으로요. 또 넘어가셔서 한개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단도요. 코 늘림이나 줄임은 없고요. 무조건 이제 이 고랑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씩 넣어서 한 바퀴를 더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한 바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끝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다 바늘 연결하셔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러면 이제 네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죠. 네 번째 단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까지 왔잖아요. 다섯 번째 단까지 한 번 더 떠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고랑마다 떠주세요 하는 거를요. 세 단을 뜨셔야 되는데 그걸 앞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고랑에다 또 넣어서 다섯 번째 단에도요. 코 늘림이나 줄임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사이에다가 코드를 넣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단이에요. 다섯 번째 단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로요. 그냥 사이마다 하나씩 넣어서 한 바퀴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다가 바늘 연결하셔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서 다섯 번째 단 마무리를 해주시면은요. 이제 얘가 도로록 말리죠. 여기 리스가 이제 말려요, 안에가. 원통형 처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말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코줄임 들어가면서 마지막 단입니다. 여섯 번째 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리스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옆으로 가셔서 지금 요 기둥코 요쪽 자리에서 고랑에 넣어야 되는데 요 끝에서 넣은 거예요. 옆으로 가셔서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를 모아서 떠주셔야 돼요. 두 코를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신 다음에는요. 다음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나만 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 또 가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를 빼셔서 이렇게 바늘에 고리가 세 개가 걸리잖아요. 그럼 한 번에 쏙 빼주시고 바삭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시 두 코를 연속으로 넣어주세요. 하나 그 옆에 자리로 가셔서도 또 하나 두 코가 들어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엔 코 줄임이 들어갑니다. 하나 걸고요. 이렇게 코를 만들면서 두 개를 걸어서 세 코가 되면 세 개의 고리가 걸리면은요. 쏙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좀 줄여주세요. 두 코 뜨고 줄여주시고요. 두 코 뜨고 또 줄여주시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코를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아주면서 끝났고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가 올라간 데 쓰러져 있죠. 여기 위에서 바늘 연결하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주시는데요. 이게 다 됐거든요. 이 실 길게 자르셔야 돼요. 이거 고리 만드시는 실도요. 여기서 나올 거라서 고리 만들 만큼의 넉넉한 실을 이렇게 빼셔서요. 그래서 이 실을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죠. 어렵잖아요. 눈송이 먼저 있던 눈송이 호빵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는 정말 쉽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꼬랑지 실은요 이제 빼주세요. 이거 나중에 고리 만드는데요. 고리 자리 맨 나중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기요. 우리 아까 이거 뭐죠? 클로버실. 클로버실 꼬랑지 나무네 있잖아요. 얘를요, 돗바늘로 좀 연결을 해주세요. 제가 요거를 같이 코바늘로 연결을 해볼까 했었는데요. 영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본의 아니게 코바늘 사용할 거고요. 돗바늘 사용할 거고요. 돗바늘에다 이 실을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돗바늘에다가요, 클로버실을 연결을 하시고, 얘네들을요, 꼬매줄 거예요. 얘를 꼬매주시는데요. 얘를 공구르기로 꼬매주실 거예요. 공구르기로 꼬매주실 거고 공구르기가 맞나 모르겠어요. 공구르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꼬랑지실, 이 클로버실로 얘를 꾸미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한 게요. 초록 색깔 같은 경우에도 얘가 점박이가 막 있고 이래가지고요. 묶음 표시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버실을 사용하게 됐고요. 클로버실 끝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올리세요. 그럼 올리시면 요 지금 이게 리스 자리에 보면 이게 코들이 있죠.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콕 찔러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사슬 보이잖아요. 사슬 자리에다 넣으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정도 지난 자리로 바늘 머리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사슬을 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쏙 빼주세요. 이렇게
쏙 빼주시면 줄이 요 호빵으로 갔죠. 호빵으로 간 상태로 이 줄이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직각으로. 이게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꿰매시다 보면은 감이 오세요. 요렇게 직각으로 내려서 직각으로 내려온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두 개 지나서 이렇게 바늘이 옆으로. 이번에는 이 클로버 실 쪽으로 타고 가시는 거죠. 클로버 실 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쏙 빼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클로버 실 왔잖아요. 그럼 다시 위로 올리셔가지고 그 올라간 자리 요쯤에다가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면 여기네요. 요쯤에다가 사슬 넣어서 사슬에다가 머리 바늘 넣고요. 요렇게 옆에 코로 넘어오시면서 이 줄이 타고 가셔야 돼요. 요렇게 타고서요. 지그재그 이렇게 되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디귿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좋으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꼬매놓고 나중에 이거 이렇게 당기시면 딱 붙어요. 이렇게 이 실을 당겨버리시면은요. 이 클로버 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리스 만들었던 수세미가요. 딱 달라붙어서 이점이 안 보입니다. 묶었던 자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감쪽같이 붙이는 데는 이만큼 좋은 이거는 바느질 방법이죠. 바느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구르기 옆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또 가셔서 바늘이 나오고요. 아, 이거 매듭 지어줘서 안 되겠네.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위에 있는 사슬집에다가요, 이 코드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요, 이거 다 묶어주세요. 그래서 삥 돌아서 제가 묶어갖고 오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 묶었어요. 속 들어갔죠. 요 안으로 다 넣어서요. 지금 이점을 이렇게 다안 보이게 살짝살짝 이 실을 당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묶어줬고요. 이 상태로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끝난 지점에서 여기서 매듭을 지을까요? 이 클로버 쪽으로 넣어서 묶어주시는 게안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실 때이 고리에다가 바늘 넣어주시면 이거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게 이제 묶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더 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밑에서 이렇게 가셔서 옆으로 가셔서 이제 이 실을 잘라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요. 얘네들 여기에 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 실을 잘라내시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잘라서 당겨서요. 이 클로바 실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묶었어요. 묶었는데 굉장히 어설프죠. 이상한 리스가 아닌 듯한 뭐 그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리스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요런 실들은 이런 자투리들은요. 이 안으로 숨겨 주시면 돼요. 호빵처럼 옆으로 이 안으로 쏙 넣어서요. 이 안으로 이렇게 빼서 이 실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투리들은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미 여기 감으면서요. 안으로 다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제 거의 다 나왔고요. 여기서 모양들 작업들을 또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중에 흰색 실로요 돗바늘에다 실 끼우셔서 이 잎사귀 당겨주셔야 돼요. 이 잎사귀는 이거 그냥 놔두면은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상하죠? 외계인 꽃그뭐 이렇게 그 무서운 애들 꽃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돼서 안 되고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돗바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다 끼웠어요. 이제 이거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을 연결을 하시고요. 바늘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꼬랑지 꽃큰 꽃잎 있죠. 얘를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렇게 당기셔서 이 끝이 들어가는 이 꼭지가 들어가는 이 피꽃이 못나는 지점이요. 요쯤에다 저는 묶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 피꽃 있는 자리 이쯤으로 해서 여기서 처음에 실을 여기서 묶을게요. 매듭을 여기서 지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수세미 실 매듭은요. 이렇게 잡고 그 자리 세번 정도 이렇게 나왔던 자리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당겨서요 여기를 묶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은요, 이 실을 잘라도 잘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잎사귀를 하나 뒤로 이렇게 당겼죠. 그러면 요 피코 밑으로 들어가서 바늘이요. 이 옆에 꽃잎을 이렇게 밀어보시고 옆에 꽃잎 머리가 되는 부분까지 바늘이 가서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 흰색 꽃을요. 이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리스 동그랗게. 그래서 이 라인을 타고 가셔야지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옆자리, 지금 나왔던 자리에다가 또 피콧을 여기서 또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잎사귀가 펴지죠. 펴지면서 되게 이제 예뻐져요. 여기는 쏙 들어가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꼭꼭 누르시면 여기 이제 볼록하고 장식 넣으면 여기가 더 도넛 같이 생기죠. 리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흰색 실을 우선 먼저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꽁지들을 한번 다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요. 끝까지 저 다 묶었어요. 여기 마무리 지어주셔야죠. 실이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 들락날락 하는 자리에서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요. 바늘 넣으셔가지고 한번 감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매듭이 꼬랑지가요. 요 밑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흰색 실 쪽으로 적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실 정리가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자리 잘라내고요. 흰색 실 바싹 잘라주시고 이 꼬랑지 실 안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요. 요 안으로. 지금 여기 나왔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 정리를 해주시면은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숨죠. 그래서 여기 끝에 또 삐죽 나온 애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양면 꽃 리스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리스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여기 심심해서 여기는 장식을 제가 일부러 이제 해서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돌아가는데 지금 이게 센터 안 맞죠? 이거 센터는요, 꼬랑지 실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리는요, 정중앙, 이게 지금 이쪽 끝난 지점 여기서 끝났지만, 바늘이 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가운데로 가셔서, 가운데에서 이 실을 끌고 오셔야 돼요. 요렇게요. 자, 이제 행잉 플랜트 같은 거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왜, 자작나무 같은 데다가, 막근 같은 걸로 묶어 놓으실 때도 얘네들 이렇게 매달아 두시면 이렇게 돌죠. 돌면서 센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정 가운데쯤에다 이 콜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슬뜨기를 해서요. 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이쯤에서 우선 고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17개 이렇게 길게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 해주시면 이 양면 리스 다 끝나, 아이고. 한 번 더 빼뜨기 해주시면은요, 이 양면 리스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 꼬랑지 실만 여기서 정리해주시면은요, 이거 다 끝나고요. 장식을 좀 하셔야죠. 장식 안 하시면은, 안 하시는 대로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아, 네, 이게 이제 장식을 좀 해볼까. 리스 장식을 뒤에다가 할, 저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실을 빼신 다음에, 요 실도 잘라내시면 이제 리스는 다 끝났어요. 양면 꽃리스에서 리스가 뒷부분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고요. 앞에는 흰색 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두시면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섭섭해서 우리 여기다 장식들을 해줄 거고요. 그 반짝이 실, 금사, 은사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갖고 하시거나요. 아니시면은 뭐 구슬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번처럼 폼폼이 같은 거 붙여주셔도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금사를 할 거고요. 제가 여기 샘플 보시면 제가 이제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구슬만 달아주셔도 되고요. 얘는 라인도 넣었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 되게 손 많이 갑니다. 대신에 손은 많이 가요.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요. 우리 가족들은 이게 예쁘다 그러는데요. 이거 진짜 리스같이 보인다 그래서 예쁘는데 이거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말까 하다가요. 요 라인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라인 잘못 넣으면 라인 되게 비계시켜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 라인을 잘못 넣으면 되게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라인 저도 이건 잘 안 넣었는데요. 이것도 자꾸 넣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제 마음에 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요 라인은요. 금사나 은사실 갖고 오셔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길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길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이거 빨간색. 제가 이제 빨간색 했죠. 이것도 금사 넣을 건데요. 얘가
이렇게 칭칭 감기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감기다 보니까 길이가 한 40cm 이상은 사슬을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요. 금사를 저는 갖고 올 거고요. 금사 끄트머리 좀 남겨주셔서 여기서 돗바늘 꼽아야 되니까 여기 좀 여유 있게 주신 다음에요. 무한히 사슬을 뜨세요. 무한히. 저렇게 이제 바늘을 묶으셔가지고요. 이 금사실 무한히 사슬뜨기를 한 30cm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슬뜨기 계속 하셔서 이거를 뭐 몇 개로 세실 필요도 없으세요. 이거 짧으면은요. 또 꼬랑지에다 연결해서 계속 사슬 이렇게 뜨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줄 하나로만 걸면은 이제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길게 뜨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거 좀 사슬 길게 뜬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떴어요. 이거 엄청 길죠? 그리고 이 꼬랑지요. 안 뺐어요. 안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길면 상관없는데 짧으시면은요. 이거 다시 연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휙 두시고요. 그다음 요 꼬랑지 실에다가 돗바늘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돗바늘 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 연결해주시고 얘네들이요. 장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사 라인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지 예쁘죠. 그래서 사선 들어가야 돼서 우선 밑에서 넣을게요. 밑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쯤에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사슬 만들었던 데 바로 여기 지금 저 라인 여기 안 끊었죠. 여기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숙이세요. 대각선 비슷하게 이렇게 대각선 비슷하게 이렇게 숨기셔가지고 원하는 위치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위치 이렇게 이제 이게 감기죠. 감기면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그 자리에다 바늘을 찌르시고요. 이 바늘이요. 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이제 저는 흰색 꽃잎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만약 여기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다 바늘을 찌르시는데요. 이 바늘이 어떻게 가야 되냐. 방향이요. 이 리스의 중심을 직각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실을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위에는 넓고요. 안에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땡기시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얘를요. 적당한 위치 여기 꽃잎자리 쯤으로 갈까요? 그럼 꽃잎자리를 이렇게 타고 가셔서 다시 이 꽃 끝에 끄트머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 바늘이 또 이렇게 꽃, 요 리스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셔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셔서 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은 좁고요. 겉쪽은 넓게 나와야 돼요. 공간이. 이렇게 감기죠?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휘어서 약간 여유를 주셔야지 이게 일자로 가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셔서 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잡고 가시는데 이 꽃잎사귀쯤을 기준으로 하죠. 이제 뭐 꽃잎사귀에서 넣어도 되니까 끝에서 넣는데요. 이 바늘은 중심에서 이렇게 갔죠. 여기 한번 걸을까요? 살짝 클로버실을 걸었네요. 걸었어요. 그럼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셔서 그 다음에 이 라인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챙챙 감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사슬뜨기를 제가 묶어도 보고 별짓 다 했는데요. 안 예뻤어요. 안 예쁘고 이 방법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슬 엄청 많이 길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다 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끝에를 제가 안 잘랐던 이유는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또 계속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다음 꽃잎 자리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여기서 바늘 찔러서 이렇게 돌려서 이 직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감아서요. 우선 이 테두리를 좀 감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아까 사슬뜨기 했던 애도 짧죠. 그래서 이거 사슬뜨기를 좀 더 해서요. 그래갖고 이거 다 붙여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리스 다 감았어요. 지금 이게 빨간색에다 라인을 넣으니까 그닥 잘 이쁜 걸 모르겠는데요. 이게 파란색이나 초록색에 넣었더니 예쁘더라고요. 화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게 감겼잖아요. 그러면 장식도 해주셔야죠. 여기다가 구슬 좀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슬 다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선 은사 갖고 왔어요. 잘 보이시라고 은사 갖고 왔고요. 여기 아무 곳에서나 잡아주시고 이제 구슬을 달 만한 적당한 위치에다가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몸체에다 걸어서 얘를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시면 사슬이 하나, 둘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줄에다가 다시 걸어서 지금 한길긴뜨기 자리에다 걸어서요. 실 끌고 오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구슬뜨기 들어간 거고요. 다시 그 자리에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래서 이렇게 세 코가 걸리죠. 이렇게 세 코가 걸렸잖아요. 반짝반짝해도 이게 보이시죠? 반짝반짝해도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코가 걸리면은요. 한 번에 쭉 빼서 바싹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묶었던 그 자리로 다시 바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에서 이 실을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구슬이 나오죠. 그럼 이 구슬은 여기 동그란 게 여기 매달린 거고요. 그 상태로 바늘로 이렇게 넣어서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요. 이게 작업들 장식하는 작업이 많이 걸리고요. 이 코 뜨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금방 뜨는데 얘는 이 장식하는 데 시간이 다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구슬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만져주시면 여기 구슬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게 금사로 만든 동그란 구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슬을요 여기 사이사이에다 이제 막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막 해서요 제가 빨간색도 넣어보고 은색도 넣어보고요. 뭐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 다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양면 꽃 리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리스죠.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도 예쁘고요. 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넣으시면 이제 완전 리스죠. 느낌 자체가. 초록 색깔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화려한 꽃이 들어있는 그런 안면 뭐 이게 사실은 안면이었는데요. 전 이게 안면이었는데 어떤 게 더 예쁜지 모르겠어서요. 이거는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걸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면 리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화려했나요? 너무.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